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강의하면서 저희 이제 목사조가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저 스스로 어 나는 역적인 조용필이다 예 원래 이런 가요 무대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가수가 마지막에 이게 렇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예 제가 오늘 아주 말끔하게 이렇게 종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쉬우면은 다음 주에도 오셔도 돼요 네. 예, 우리 조금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직분은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어, 담겨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팀과 악기팀이 우리 이 목사조 팀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또 총신단위는 우리 기한 또 전도사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또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자리를 다 빠져 나가신 것 같은데 네좀 박수를 소리려 했더니 없네요. <laughs>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어, 또 우리 렘넌트들이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수고해 주시고 또 헌신한 어, 우리 찬양팀들 또악기팀들에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오늘 또 찬양이 또한 손혁 전사가 여러분 내일 모레 결혼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쪽에 또 우리 김진호 전사님는또그 다음 주 결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사지 받고 바쁠 때인데 또 오늘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서 귀하다. <laughs> 예, 더 기억하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 하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우리 자막을 그대로 띄워 주신 상태에서 여러분 인자야 그 자리에 한번 우리 이름을 넣어 보시겠어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것 같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수정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역 지교회를 깨우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구역 지교회를 깨우는 영적 파수꾼. 오늘 이제 강의 안에 나갔기 때문에 강의 안에 있는 분들은 어~ 교환을 보시고 함께 진행하시면 될것같고요또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 함께 좀 링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예또 아기다리 고기대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네 이제 중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 올해 또 상반기에는 세초 또 하반기에 한번더 운동을 진행하시면서 우리 사육자 분들이 사실은 구역을 살리고 또 우리 교구를 살리고 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예원 교회가 어또 오늘도 생동력 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최전방에 서 있는 분들이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를 또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일대부터 팔대까지 또 모여 있고요. 저녁에는 또이이 파이팅 콘서트 관계로 어, 여러분들이 좀 교회의 땅을 좀 자주 밟아야 되는 오늘 또 그런 시간입니다. 어,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8개 대구구가 유일하게 함께 모여서 말씀의 흐름을 타는 시간이 목사주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구역지교의 정체성과 또 미션을 확인하고 또 구역에 전달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구역지교회를 깨우는 영적 파수꾼 어찌 보면 오늘 제목만 붙잡고 가서도 될 정도로 우리가 뭘 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과 미션이 사실 이 단어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자 교안에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 파수꾼은 자신이 파수를 책임맡은 지역 부지런히 돌아보고 또 외부로부터 쳐들어오는 적군으로니 발견되면 속히 일단 알려야 되죠 경고합니다. 그리고 깨워야 되는 사역이 사수꾼의 사역이기 때문에 어쩌면 생명과 직결된 직분 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장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자 서론에 보시면 여러분 제가 1번에 사역과 사역 사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사역과 사역 사이 자 비스무리한 말 같은데 사실은 틀리거든요. 자 여기서의 사자는요 여러분 요사자예요 자, 여기서의 사자는 이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킬 사자야. 신부는 꾼. 그러니까 시킨 일을 받아서 하는 사역. 자, 이건 이제 개인 사자, 사서로 사자잖아요. 어, 저는 사실은 이렇게 목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내가 요 사역을 하고 있냐? 요 <laughs> 사역을 하고 있냐? 그거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이제 부신자 대학 친구가 있어서 전에 그 친구들 모임에 항상 이제 전도해야겠다는 그 마인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제가 조금 늦을 것 같은 거야, 사역이 있어서. 그래서 그 문자 잔톡에다가 어, 나는 사역이 있어서 요거 마치고 한 30분 늦을 것 같아. 우리는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부신자 친구들 답글이 보면 어, 그래, 알아서가 아니라 사역이 뭐야? 이러더라고요. <laughs> 어, 그럴 수 있겠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역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역이 뭐야? 자. 앞에 사역을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로부터 시킴을 받아서 행하는 일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는 어 목회자는 주의 종으로 또 여러분들은 기한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된 이꾼으로 불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죠. 그래서 시킨 일을 우리는 하는 역할입니다. 이게 역할할 때그 여기잖아요. 어두 종류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느 분은 말끔 받아 뭐라 그러면 아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은혜로운 말인데 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어. 본인의 자원하는 마음은 없어. 아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뭐 약간 이렇게 억지로 하는 느낌. 늘 억지로 하는 느낌. 그 일종의 이게 약간의 핑계거리 식으로 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런 분들은 이제 딱 예상된 반응을 하죠. 뭐라고 하면은 오 하나님의 뜻이라 내가 사역 이제 그만두라고 이러거든요. <laughs> 사역이란 뜻이요. 이, 이, 시키는 일을 누군가로부터 시킴을 받아서 행하는 일이라는 뜻이 있지 누군가로부터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그만두는 사역이라는 뜻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할 때는 뭐 하나님 하는데 또 끝날 때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묘하게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삐집사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라는 것까지는 좋아. 그런데 내가 내가 드러나야 돼. 내가 내가 드러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상심리 섭섭막이 찾아와요. 인정 받아야 돼요. 내가 수고한 거에 대한 보상이나 거기에 대한 기본인테크식으로 뭐가 오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야 되는데 오히려 직분 감당하다가 넉다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좀안 좋은 예를 두 가지 들었지만 두 가지 공통점은요. 이분들이 요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요거. 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은요. 사실은 공과 사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뭐 나를 드러내는 사역 뭐 이런 걸 떠나서라도 사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지금 이게 너무 급해. 이 일이 있어서 여기에 더 많이 비중을 둘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직분을 빙자해서 나의 어떤 숨은 동기나 어, 내가 소원하고자 하는 부분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실은 이 복음을 끌어다가 쓰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청지의 식을 갖고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이 일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사역과 사역 사이에서 여러분 자신을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겪게 되는 게 뭐면 이 번아웃 증후군. 이게 다 소진되고 에너지가 고갈되고 다 타버리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 어 우리 사역자들은 일꾼이고 섬기는 자다 보니까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남 챙기다가 에너지 고갈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으싸으싸 시작했다가 이 정도 되면 은한 10월 정도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죠. 이제 내년에 이 직분을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언제 <laughs> 직자 세상에서는 잘릴까 봐막 겁이 나는데 교회 직분은 어, 또 시킬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솔직히 또 시킬까 봐. 그래서 이런 번아웃 증세들이 있어서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소진이 되면서 무기력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종강인데 여러분들은 무기력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언니랑 통화를 좀 하게 됐는데 어, 저희 언니 친구분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너무 슬픔이 커가지고 눈이 띵띵 붓고 잠도 못 자고 그 아까도 울먹이면서 통화를 하는데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런 발로 진짜 자소성과한 스타일인데 췌장암으로 갔어요. 6월에 발견돼서 이제 어그제 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장례식장을 갔다 와서 눈이 뚱뚱 부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 친한 친구고. 거의 뭐 서로 자식들이 내 자식이야, 네 자식이 내 자식이고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마음을 주고 서로 모든 걸 공유했던 그런 친구가 아프단 얘기를 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캐나다에 가 있으니까 나 아들 보러 캐나다 갈 거라고 한달 전에 그러길래 캐나다 잘 도착했어? 이러면서 주고받는 문자들을 캡처 떠서 우리가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응, 잘 도착했어, 고마워. 어, 아들 내미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2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그 사진들 보내. 응, 응 이러고 이제. 고게 19일인데 열 하루 뒤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캐나다 간게 아니라 이제 아산병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급속도로 악화가 되면서 최장암이 여러분 이게 고향 맞은 암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그냥 갔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좀 준비할 시간이 있고 좀 상대방한테 알리고 이러면 서로 좀 마지막 이야기도 나누고 준비할 를 건데 이 친구는 절대 남에게 피해를 안 줘. 내가 다 감수하는 막 꾹꾹 참는 성격. 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친구냐 했더니 이제 이렇게 나이로운 신자예요 워낙 일이 많고 바쁘고 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줄도 제대로 못 지키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 글쎄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그 고통이 너무 심하고 열흘 전부터 의식도 없었고 누군가가 옆에서 정말 마지막 정말 영접도 확인해주고 평안하게 있다던 아, 정말 그런 작업이 있었으면 훨씬 이분이 편안하게 떠나지 않았을까? 확신 가운데 가지 않았을까? 이제 53세예요 여러분 진짜 한참 나이잖아요 육국이수인데 그걸 보면서 오,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도 그냥 딸이야 그니까 어제 가족 단톡방에 다들 너무 우울한 거예요. 거기 보니까 다들 너무 충격을 받아 그리고 한달 전에도 만났고 또 만나기로 한날 갑자기 캐나다를 간다고 하니까 약속을 깨버리니까 그게 이제 캐나다에 있는 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을 아마 캐나다 간다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들도 돌아가서 이틀 전에 와가지고 어머니 얼굴 간신히 보고 그냥 끝냈으니 다 멘붕인 거죠. 야 이거. 부르면 가는 게 우리 인생이구나. 저는 굉장히 여러 생각이 솔직히 들었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먼저 가고 젊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사명 끝나면 가야 되는데 내일의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늘 불러도 상관없을 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사역을 제대로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조금 충격을 먹었어요. 약간 좀헤이해 저는 이건안 보겠죠. 영상 거 나중에. <laughs> 이 정신형 송 목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너무 커 내가 굉장히 많은 걸 느껴 이제 내가 정말 제도 하나 주시는 이 사역 감당하고 가야 될것 같아 내가 너무 그동안 의해졌어 사람 죽은 별거 아니라는 거 이제 그걸 이제 너무 정말 가족 같은 친구를 갑자기 떠나 보내니까 아 그래서 위로하면서 저도 마음이 조금 착잡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에 정말 이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르다 컴플렉스 걸리지 마셔요. 예, 우리의 분주할 수 있어요. 우리 웬만한 직장인들보다 사실은 더 바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들이 먼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언제 하나님 앞에 서도 상관없을 만큼 날마다 상급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우리 구역지교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2번이고요. 자, 구역 지교회.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구역이라는 이셀 시스템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의 대형 교회들이 사실은 이 구역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대형 교회들이 다이 구역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을 해왔고 함께 교회가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의 주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구역을 형성을 하기 때문에 어찌보면 우리 교회 의 작은 세포예요. 우리가 288개의 구역 지교회가 있거든요. 이런 작은 세포들이 세포 분열이 되면서 우리 예원교회라는 큰 덩어리를 힘 있게 어, 구역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고 우리 교구의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보실 때 우리 지역장 143명 사역자 288명 조장이 305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역장이랑 이렇게 사역자가 겹쳐지는 경우 그거 이제 빼고 계산해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288개 구역지교회가 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지역장 사역자분들은 어, 내가 평신도 목회자다. 이 어, 정도의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게 제가 오늘 마지막 우리 목사조를 종강하면서아 정말 다시 한번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줘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 어느 집사님이랑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사실은 직분을 받지만 이게 뭘 해야 되는 직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인데, 그런 데는 굉장히 직분교육 철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뭐, 새가족들 좀 1, 2년 지난 바로 서리 집사도 주고, 뭐, 세례받은 주잖아요. 그런데, 헌금 잘하고, 주일예배 나와도 집사 안 줘요. 어떤 사람한테 주냐. 수요예배 금요까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서리집사가 그냥 서리집사가 아니야. 어떤 분들은, 응? 어? 내가 서리집사 됐었었었어요? 이거 있어. 내가 서리집사일지도 몰라. <laughs> 우리는 올려놨는데 본인은 몰라. 그런 거, 그러니까 직분에 대한 소중함 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 가르쳐야 되겠다. 우리가 받는 직분의 소중함을 알아야지 또그 직분에 맞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평신도 목회입니다. 지역장 사역자는 그야말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장인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80년대 이후 제자훈련 막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이 평신도 사역이 굉장히 평신도들이 이제 동역자로 함께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직분은요, 거기에 따른 의무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아, 내가 뭐 뭔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따로 오는 의무는 또안 해. 어그 그,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경우는 이걸 업을 성설인 거죠. 자, 그다음에 담임 목사님의 일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대리 목회자. 그러니까 저는 그를 목회자의 연장된 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연장이라는 것은 이제 목사님이 미처 갈수 없는 현장들을 연장이 되는 거죠. 길게 더 연장이 돼서 속속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는 성도들의 그 집의 숟가락 수는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연장된 손으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수족이 돼서 그 가슴을 갖고 목회자에 지향하는 방향으로 그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직장에 그 취업의 신이 한번 나와가지고 그 얘기했었어요. 취업을 막 대기업이랑 포함해서 막20몇 군데가 합격을 했어요. 합격한 이유. 보통 우리는 열심히 해볼랍니다. 뭐 제가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안 먹혀. 근데 이분은 면담 면접에서 딱 통과하는 이유가 그 회사의 연, 신년의 CEO, CEO의 신년사 있죠. 그거를 꼭 들어. 그럼 그 회사의 방향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무조건 열심히 해볼랍니다. 여러분 직장 가지고 열심히 무조건 일하면요, 잘려요. 그 회사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 에 방향 맞춰서 내가 같이 맞춰줘야지, 아유, 사장님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열심히 하면, 어, 제일 먼저 짤린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올해 우리에게 주신 2021년 원단의 방향, 우리 신년사와 같아요. 그 말씀과 매주 성취되어지는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흐름 속에 함께 연장된 손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장의 역할은 뭐냐. 사실 교회 직분은 상하조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권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직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재직이 포함되는 직분이지만 사역자 조장은 재직은 아니잖아요. 재직에 들어가는 직분은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봉사하는 어, 그런 직분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사역자를 도와. 이게 중요해요. 사역자를 도와. 그래서 굉장히 이 팀워크가 중요하고 어, 구역 예배의 활성화와 또 구역의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게중요하죠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지역장이고 사역자고 조장인데 아, 지금 우리 의 팀워크, 우리가 얼마만큼 호흡이 맞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이게 이게 안 맞으면 굉장히 일련이 괴로운, 거, 괴로운 거죠. 자서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때 함께 고백한 게 모든 직분은 교회를 위해 존재합니다. 예, 우리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끌어다 맞춰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론에 조금 기억해야 될게이 직분은요. 이 직분을 복음적 직분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이거를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이 직분을 제대로 보금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어~ 굉장히 이것이 직분이 날개가 되어지지만 너높이 비상 비상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만 이거를 종교적으로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죽어나는 거죠 예 그니까 (1년) 꼬닥꼬닥 손 세는 겁니다 이거 빨리 끝내려고자 우리 자막을 통해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받은 직분은, 어, 사실 교회가 준것 같고, 사람이 준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리는요, 새 언약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인 이 개시의 복음이 완전히 드러난 시대거든요. 뚜껑을 열어서 속을 하나님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영적인 직분이에요. 예, 세상의 이 조직과 다릅니다. 의의 직분이고요, 살리는 직분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직분입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 제가 요즘 오은영 박사가 완전 대세잖아요, 여러분. 와 프로그램마다 나오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걸 봐, 왜 많이 보면 복음적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아요. 그 무조건 기도하세요, 꺾으세요 이게 아니라 굉장히 사실적인 미션들을 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이런 놀이를 해보세요, 뭐 이런 눈맞춤을 해보세요. 그래, 우리도 팀 사역할 때그 사람에게 맞는 구체적인 미션과 좀 실천 사항을 주는 게참 좋겠다 해서. 그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좀 이렇게 봐요. 근데 오은영 박사의 그때 약간 개인사를 다루는 다큐 같은 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분이 2017년인가 암을, 암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전이가 되면은 이제 앞으로 아마 3개월인데 다행히 전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앞으로 내가 일주일밖에 내 삶이 남지 않았다면 뭐 이런 거를 다루는 그러면서 이제 뭐, 뭐 어릴 때 친구들도 만나고 막 이러는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 이제 어릴 때 완전 유치원 친구들. 남자 몇 명, 여자 몇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 만약에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내 자녀들을 엄마처럼, 어,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그 부탁을 해. 엄마처럼 너가 좀 품어줬으면 좋겠고, 어, 내 남편이 낚시 가고 싶을 때 우리 남자친구들 너네는 나에게는 완전히 가족이야. 너희는 내 형제야.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낚시 가고 싶을 때좀 같이 따라가 줄수 있니? 그러니까 이렇게 친구가. 헉! 그럼 그럼 당연히 하지. 그럼 당연히 할 거야. 딴 사람도 아니고, 오은영 부탁인데, 가문의 영광이지. 딱 이러더라고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셨는데, 이거는 진짜 가문의 영광인데, 우리는 막 부탁할까봐 막, 어어어서 어, 그 보면서, 야, 이게 요즘 뜨는, 오은영 박사 말에도 저렇게 가문의 영광을 찾는데 우리는 과연 이거를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있는가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요 영예직분이고 살리는 직분입니다. 어참 독거노인들 이렇게 막 외롭게 죽어가는 것들이 참 이게 겨울 때쯤 되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첫 번째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외로움이거든요. 외로움 혼자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 외롭고 어떤 관계가 단절되면 우울한 마음이 찾아와요. 우울한 마음은 그 마음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울증과 또 내가 먹고 살아야 될 무기력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아. 먹어야 될 이유도 못 찾아. 그러니까 지금 전폐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냥 죽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두달 만에 발견돼 이런 거 나오잖아요. 야 정말 우리 구역 안에 이런 독거노인 같은 외롭게 정말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주저앉은 자가 없나요.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단순히 먹을 거 없어서 독거노인이 혼자 죽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요즘 뭐 복지돼 있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관계의 단절이다. 외로움이다. 그다음에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현장이 있고 갈 곳이 있고 내가 만날 대상이 있고 보살필 대상이 있다라는 건요. 감사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줘서 돈 받고 일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오늘 정말 나이 들어서 입시라도 바르고 나갈 수 있는 현장이 있고, 가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건요. 힘이에요. 그래서 직분은 뭐다? 힘이다. 예, 힘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 쉬면 막 힘이 막 에너지가 채워질 것 같죠. 직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하게 되고, 내 육을 쳐서 나오게 되고, 직분이 곧 힘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종교적인 직분도 있어요. 이 종교적인 직분. 그러니까 이건 죽기 안에 율법의 조문과 같은 거죠. 직분이 더 이상.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광단의 목사님이 시험 사단이 주는 이 유혹과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딱 영적 공식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는요, 자꾸 땅의 사람을요, 위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업그레이드 시켜줘. 그나마 여만한 믿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더 풍성하게 만드는 역할을 주시는데 세, 사단이 주는 이템프테이션 유혹은요. 그나마 이 하늘에 있는 사람을 자꾸 끌어내려. 막, 유괴사람으로. 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 수준으로 끌어내려. 요 이만큼 남은 믿음, 그것까지 갈가먹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의 테스트, 또 사단의 유혹, 직분도요, 그걸 통해서 내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직분의 통로로,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직분 때문에 시험들고 질리고 이래가지고 더더, 오! 시키지도 마. 이제 완전히 기겁을 하고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직분이 정제 직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 이제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 받은 줄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위드 코로나 우리 구역 지교회는 사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지만 사실 어막 5천 명 넘어가고 그러니까 전에 그래서 위드 코로나 돼서 5천 명 넘어 넘어도 우리는 이거를 갖고싶다뭐 이런 게 나왔을 때 내가 5천 명일 거든요. 진짜 5천 명 넘대요. 이제는 2,000명 넘어도 놀라지도 않아요. 저는 처음에 2,000명 넘었을 때 놀랬었어요. 이게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아, 저사 어디서 누구를 만난 줄 알고 어떻게 만나요? <laughs> 불안한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좋은 거 하나는 저같이 취위잘 타는 사람은 마스크 하니까 겨울에 따뜻하대요. 뭐, 그 정도. <laughs> 그 다음에 리프특기 많이 안 쓴다는 거, 뭐, 요 정도. 예. 우리 남자분들은 모르지만 참 화장품 절약되는 요 정도. 모의기를 피하는 시대 속에 일단 교회 에 대한 소속감이 떨어져요, 예배관이 떨어져요, 성도의 교제관이 떨어져요, 헌금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관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여러분 금방 돌아가는 건 빨라요. 금방 무감각해지고, 그러니까 무능해지고, 무뎌지고, 무기력해지고. 그 그러니까 현장 예배도 나오는 게 아니라 나와주는 게 돼버렸어 어느 순간. 여러분. 저에게는 없는 남편분이지만, 여러 설거지 해줄까 하는 거랑, 해주는 거랑, 설거지 해줄까? 여보, 해주지 말고, 그냥 하면 안 돼? 어느 분이 그러시던가, 뭘 해줄까요? 뭔가 천심쓰듯이 하면 되는 거지, 그쵸? 그처럼. <laughs> <laughs> 어느 순간부터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현장 예배 나와주는 게 됐다니까요. 막, 하나님 앞에 막 생생 내고, 막, 뭔가 막못 나왔고 나와주는 것처럼. 어, 그렇게 됐어요. 막 우리들도 막 나오지만 너무 감사한 거고, 이게 뭔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라. 아, 정말 이상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현장 예배가 상실됐는데, 구역도요. 여러분, 자꾸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한두 번 빠지면 미안하죠. 두 번째부터는요, 안 나올 이유가 진짜 생겨. 그 다음부터는요, 세 번째는요, 나오라는 사람이 더 이상해. 그 말하는 사람이. 예, 그안 나가도 뻔뻔해요. 어? 그 나오라고 한 너가 지금 세상을 아니야, 지금 어떤 세상인데 너가 나오냐만 이렇게 되다니까요. 뭐 미안하다니까요. 우리가 미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복음체제를 만드는 건 어려운데 금방 휙 돌아가는 거는요. 뭐 코로나 1년이니까 그냥 다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또 이단 사이비가 가만히 놔두나요? 이상한 거 이제 심어 놓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그 마음에서 멀어 눈에서 멀으니까 마음에서 멀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에 귀가 끌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역지교를 회 깨우는 영적 파수꾼을 하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요 경계에서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루는 일이에요. 나 하나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초랑 같으니까 위급 상황에는 이제 제때 나, 나팔도 불어야지 아무 때나 불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위기 상황을 또 알려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듣던지 안 듣던지 정말 교회 의 영적인 흐름, 목회자의 강단의 흐름에 따라서 그것을 신속하게 구역에 전달하고 계속해서 위기 상황을 알리고 전달해야 됩니다. 조금만 터치해도 돌아오는 자가 있고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분도 있어요. 예. 한번더 진행하시면서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우리를 한번더 오면은 안 만나주겠다는 얘기들을 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예 우리 한번더 오면은 누리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부담스럽고 막 그런데도 참 우리 우리는 대단한 것 같아요 반기지도 않는 현장을 지속으로 간다는 게 여러분 웬만큼 철판 깔지 않고는 <laughs> 진짜 힘들거든요 제가 우리 대교장들이 이 보고서 작성하고 다니목사생님 그거 정말 기쁘게 보시거든요 야 진짜 저는. 정말 제가 여러분 앞에서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종이 저보다 우리 평신도 사역자들의 상급이 훨씬 클 거란 걸잘 알아요. 예, 압니다, 여러분. <laughs>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안 들어도 되는 말 들어야 되고 굳모뭐 뭐 만나기 싫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건 제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어, 부르시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급과 위로가 또 임할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모세와 사무엘, 나단과 갓,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래서 제가 쭉 설명을 어드렸어요 예리미아도 그렇고요. 에스겔도 그렇고요. 시대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왕정시대를 있는 과도기의 사무엘을 불렀던 것처럼 시대시대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왜?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정말 이 복음을 사수하고 위기 상황을 알리고 영적으로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자부심이 있으면 내 기도로 우리 가문과 가정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그런 자부심이 저는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마 교회 근거를 맡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근거리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해요. 이렇게 내다보면서 여기는 오늘 내 기도로 돌아가는 줄 알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적인 자부심이 솔직히 저는 있어요. 예. 근데 반대로 우리 가문과 가정에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아 내가 지금 깨어 기도하고 있나? 그걸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자 파수꾼의 사명은요 여러분 어, 적군에 맞서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혼자는 싸울 수 없잖아요. 결국은 공동체를 깨워서 일깨워서 함께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깨우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요 여러분 일단 깨어 있어야 돼요. 예, 깨어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졸고 있으면은 너도 망하고 나도 다 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참 제가 사육을 하면서 이 통찰력도 참 필요하다. 그저 작은 소리에 사실은 좀 민감해 야될 필요가 있거든요. 아유, 뭐, 별거 아니겠지. 근데 그게 사실 저기 침투하기에는 어떤 작전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구역구역 구역 안에 작은 신임 소리들이 있어요. 예, 그거를 우리가 사실은 어,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원들을 만날 때 무조건 들이대면서 한번 더가 아니라 그들이 내고 있는 작은 신임 소리들에 거기에 맞는 한번더를 적응하는 게 너무 필요한 거죠. 아이 사람은 지금 이 부분이 힘들어서 지금 주저앉아 있구나. 현장 예배를 안 오는 게 아니라 올수 없는 영적 상태에 지금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올물을 우리가 좀 풀어줘야 되잖아요. 손을 잡아주고 거기에 맞는 걸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 절대 사명감이 없으면 은할수 없는 거고요. 굉장히 영력의 강관함도 필요합니다. 나팔 불 힘이 없으면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강관함도 굉장히 필요하고 어, 외칠 때 위험을 적시에 알릴 수 있는 그 시간표도 볼줄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 영적 파스코너 줬다는 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미션으로 붙잡고 점검하시면 될것 같고요. 잠들지 않는 사역자입니다. 자, 잠들지 않는다는 건 내가 깨어 있어야지 남을 깨우든 말든 할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잠들지 않는다는 건 뭐면 에스겔 오늘 읽었던 우리가 오늘 이+ 7십 절도 그렇고요. 1칠절십절 말씀도 그렇고요. 잠들지 않는 사역자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예. 아니 백성들을 일깨우려면요. 일깨울 내용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없는데 뭘 전달하고 뭘 일깨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내가 알았어. 그럼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여러분 깨우칠 수 있습니까? 그 강박한 심령들, 우리를 만나기 싫어하는 그 강박한 심령들을 뭐로 깨우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먼저 풍성이 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 사역이 안 되고 이게 돼요. 내 거로 해야 돼. 내 거로 밀어붙여야 돼요. 힘든 거죠.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가, 어,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에 말을 좀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이게 가장 정확한 파수꾼. 그래서 우리가 뭔가 막 지켜야 되고,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깨워야 되고 이러면 얼마나 부담스러워. 저는 못해. 정말 내 힘으로 해야 된다면 저는 진짜 번아웃 될것 같아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어, 그냥 그대로 가서 전달만 하는 전달자는 쉽잖아요, 여러분. 내게 있는 거 주는 거는 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앞에서는 진짜 말씀 묵상의 시간, 또 예배와 영적인 이 훈련의 흐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어 우리 구역의 이 영적인 빈 곳을 보는 겁니다. 이 영적인 빈 곳은요, 구역지구에 288개가 다 달라요, 여러분. 굉장히 활성화된 구역도 있고요. 어, 그나마 두 명, 세명 하다가 근근히 하다가 나만 남은 구역도 있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사 오는 구역이 있고, 희한하게 이사해서 떠나는 구역도 있어요. 어, 양을 먹이는 구역이 있고, 양을 다 잡아먹이는 구역도 있어요. 이게 다 틀려. 다 틀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역만의 빈 곳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같은 말씀이지만 그리스도의 넓이 높이 길이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구역의 영적 빈 곳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예, 기도의 비밀 속에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오직 기도의 자세가 세상을 이기는 지혜다라고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수 없는 영적 빈곳은요 오직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이 그 현장을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역은 결국 어떤 사역이다? 어웨이크 사역. 이 어웨이크 사역이 뭐죠, 여러분? 깨우는 사역이에요. 깨우는 사역. 예, 깨우는 사역입니다. 잠자는 심령을 지금 깨워야 됩니다. 예, 이 코로나가 뭐라고 그죠? 깨어있던 자도 다 잠들게 만들어 오죽하면 교육자가 평신도 되고 평신자가 부신자 된다고 우리가 막 그랬잖아요. 뭔 일이래요? 이게 뭔 일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 육이 그래요, 이 육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육은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충만 공급받으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궁극적으로 내가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순간 성령 충만 놓치면 또 그냥 금방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쪼르르 가서 앉아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3-8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 내려가는 건 빠른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는 그한 사람만 있으면 집안이 살아요. 저는 그걸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한 사람 갖고도 시대를 움직이고 지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시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깨어 있으면 충분해요. 왜 나만 깨어 있어야 돼? 어, 쟤는 자고 쟤도 자고 나 너무 외로워. 나 혼자 깨어 있으니까 너무 외로워. 저 정말 그런 생각 했었거든요, 옛날에. 어, 왜 나만 어, 나만 어, 좀딴 집은 온 가족이 다 믿는데 우리 집왜 나만 믿어서 나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한명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열명 안에 계신 예수님이나 능력이 똑같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로 나한 사람으로 충분하다. 어, 우리 구역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설사 없다 하더라도 나를 박대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나 하나로 우리 구역이 살고 우리 가문이 산다. 예, 이 분명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요. 자다가 깰 때예요. 예, 다 자다가 깨야 돼요. 늘 깨어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뭐, 늘 상향선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자,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자막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우리 함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제 말세에 대한 위기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 지말인데 이미 사도 바울 시기 때 말세에 대한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와 때가 어딘 언제인지 알지 못해. 근데 중요한 건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안 돼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늘 식탁을 차려놓은 사람은 손님이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늘 준비된 자는요. 준비 안된 자들이 허겁지겁 하는 거지. 우리는 늘 깨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요 고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는 거. 자 깨어 있지 않으면 <laughs> 사단은요 절대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단은요. 깨어있지 않은 순간을 이렇게 기다려요. 그리고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 사단의 공격은요 반드시 영적인 무기력한 자들, 또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완전 타기세요. 자,서 이사야 오십육 장십 절,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답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와 여기 정말 아멘 붙이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분문이죠 <laughs> 여러분 개가 벙어리래요 짖지 못한대요 요즘 애완견들 짖지 못하게 수술도 시키지만 도둑이 들어왔는데 개가 막 꼬리를 흔들고 너무 좋아해. 아, 그럼 그 개는 개로서의 미션을 잃어버린 거죠. 사명을 놓친 거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꼭 벙어리 개와 같다는 거예요. 짖지를 않아. 적들이 지금 다 쳐들어왔는데. 선민으로서 그 갖고 하나님이 뽑아놨는데 선민으로서 복음의 나팔을 전혀 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 놓치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더큰 문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걸 감지를 못해. 그냥 내가 깨어있다고 착각하던지 아니면 안 깨어 있는 이 상태가 깨어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해. 그러니까 나, 내 나는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와, 그래서 여러분 갱신도요. 내가 나를 발견한 사람이 갱신이 되는 거지. 암만 남들이 잔소리한다고 갱신안 되대요. 잔소리 돼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 발견에 저는 너무 중요해. 자기 발견. 야,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가 깨어 있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 문제가 온 거지. 네탓 내. 누구 탓이 아니야 환경 탓이 아니구나 내가 깨어있지 못한 결과구나 모든 원인을 나로부터 출발하면요 답을 훨씬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 교회가요 어, 차던지 뜨겁던지 하라는데 네가 차던지 뜨겁던지 하기를 원하는데 미지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네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거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여러분 좀아싸해야 됩니다. 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응답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이 하나나 침노하는 자의 그런 열정. 그건 여러분 내가 내성적이라고서 열정이 없고 외향적이라고서 열정 이루러지 않습니다. 말이 없어도 내 안에 합법과 같은 열정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께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낸 상태는요, 아 내가 진짜 말씀 사모하고 있냐? 내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냐? 내가 내 안에 정말 말씀에 대한 늘그 갈급함이 있냐? 그러면 깨어 있으신 거예요. 아유, 또 그리스도요, 또 전도요, 또, 또저 얘기야. 배불러, 나다 알아. 이러면은 이거는. 저볼 때는 아예 코를 골고 자고 있는 영적 상태인 거죠. 예. 영적으로 깨어 있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신하라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우누 사자 같이 두루 다닌다고 했습니다. 예. 죽은 동물 안 먹는다니까요. 사자는 살아있는 놈 건드려요. 살아있는 거 잡아먹는 건 부신자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같이 지옥 가야 되죠. 누구 건드리냐?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역자. 요 사령기지 하나 폭파해 버리면은 성을 함락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올때 빨리 눈치채시면 돼. 요 아, 그만큼 내가 중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를 더 발견해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사건 딱 겪고 나니까 영적 참패. 깨어있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베드로 이 전설을 통해서 계속해서 깨어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근신해라. 자꾸 이 말을 하는 게 자기 후회가 너무 큰 거예요. 어, 내가 실수했던 게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날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 말씀 가운데 풍성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말씀이 희귀해진 시대. 요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는데, 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사무엘상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희귀해졌다는 건뭐면 말씀이 끊어져 버린 거.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더 이상 말씀하지 않을까요? 말씀,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말씀 제자가 없는 겁니다. 시대 시대마다 복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시대 시대마다 우리는 늘 언약의 흐름 속에 복음은 있었는데, 그 복음을 전달할 자가 없었던 게 문제지,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십니다. 아무쪼록 한번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우리 사역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이 땅의 것에 투자하고 생명 거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영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영원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이 땅의 삶이 끝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도 이 땅에 끝이면 우리 그렇게 올인하다 가면 되는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생명 살리는 이 전도 운동에 참된 가치를 걸고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결론으로 뭐를 누리셔야 되면 직분의 누림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직분 감당하면서 누리셨어요, 아니면 누리셨어요. 예, 눌렸던 사람도 제대로 직분 감당하면 누림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종교적 직분으로 받으면 오히려 이 누림이 눌림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직분이라는 분명한 그 출발점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시키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물론 그만두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지만, 거기 보면 분명한 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열심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면, 요 직분이 기가 막힌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전에 이 목사 수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요. 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변질되지 않은 주의 종. 그러면 변질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환경이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게 돼요. 저기 우리 보통 남자 목사님들은 돈 조심하고 여자 조심하고 명예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신학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변질될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어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하고 얘기를 한 시간 반 넘게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다락방 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일평생 진짜 전도 훈련 엄청 시키고 막 전도 왕들은 막성지 순례 보내고 막 뜨끈뜨끈했던 교회인데 목사님 뒤로 재산을 다 돌린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지금 멘붕이 와가지고 강단에서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런데요,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이분이 너무 평생 그 교회를 삼겼던 권사님 너무 이게 상처가 커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노회를 탈 이렇게 탈퇴하고 독립적인 거로 서서 이제 은퇴를 하고 또 다른 그 교회 이름도 싹 바꿔버리고 또 다른 교회를 하나 그 교회인데 같은 교회인데 그 교회 이름이 만약에 A 교회면은 B라는 이름으로만 바꿔서 그게 계속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뭐 뭐 뭐가 아홉 채래요. 뭐 빌라가 아홉 채고 뭐 콘도가 속초에 있고 제주도에 있고 뭐 뭐가 뭐가 있대. 그리고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성도들은 막이 새긴 거야. 그러면서 너무 거기 너무 존경했던 목사님. 제가 그 보면서 오, 우리가 진짜 좋은 교회, 좋은 강단,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정말 이 예원교회 만나 좋은 목회자에 만남면 진짜 이건 복이다, 진짜 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분 어, 내 방법 내 열심으로는 절대 할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도 열매는 나지 않을 겁니다 예, 성령은 속지 않으시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사의 62장 6, 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지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성을 받게 하시까지 그로 모하게 하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잠잠하지 않고 쉬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 하여금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만드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구역 지교에 좀 관리하시고 또 한해 사역을 점검할 수 있도록 좀 중요한 관리 미션들을 제가 쭉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참고하셔요 어~ 서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역의 키는 현장 예배를 좀 시급하게 회복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출결 예, 지금 교회는 잘 나오고 있는지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 각 교구마다 또다 보고 있잖아요. 전사님들이 또 취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흐름 속에 같이 방향 맞추어서 우리 성도들의 특별히 예배 부분을 조금 점검해 주시고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세 번째로 깨어 있는 구역지교에 관련된 성경구절들을 쭉 넣어드렸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1장 36절 중요한 성경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 제가 그 세가족 사역을 하면서. 그세 가족분이 저를 위한 삼행시를 한세개 지어줬어요.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내일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하나만 공개하도록 할 건데요. 자, 채수정 오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채비를 네. 다했느뇨. <laughs> 수고한 일꾼이 품상을 받음이 마땅한데 믿음의 상급을 받을 지었다. 정금 같은 믿음 가진 자여. 나와 함께 2, 3, 7 나라 5천 종족 보고 마. 내손 잡고 가자꾸나. <laughs> 아, 이걸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뜨끔했다니까요. 오 깨어있자. 총신 차리자. 새가족도 이런 사명실을 짓는데. 너 이런 목회자 돼. 너 이런 사람 돼야 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일꾼들, 품삯을 받음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라 마지막 상급 바라보시고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과 함께 언약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은요. 영적인 빈 곳을 채우는 깨어 있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어,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지혜로운 직분자는요, 여러 힘능이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기도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 288개의 우리 구역 지교회를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현장 예배가 우리 성도들이 또못 나고 있는 분들 챙겨 주시고 또한번더 사역을 통해서 어, 올해 받은 응답들도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사역이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 저녁 7시에 비전을 해서 이 파이팅 콘서트 있잖아요. 예, 450명, 어,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전두의 장으로. 교회 문턱을 낮추고, 정말 부신자들이 우리 예원교회에 또 와서, 어, 또 이렇게 복음을 접하기 전에 좀 브릿지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중요한 일정을 위해서 우리 잠시 30초간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구역을 깨우는 영적 파수꾼으로 불러, 불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시키신 사역이 나의 개인사를 다루는 사역이 되지 않도록 늘 마르다 컴플렉스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 주시는 힘으로 능으로 귀한 복음적인 직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잠적있는 모든 구역 지교회를 깨우고, 우리 각 구역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 든든히 또 세워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지교이들이 정말 중요한 오늘, 올해, 올해 주신 한해 사역들을 점검케 하여 주시고, 영적 파수꾼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참된 누림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한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직분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88개 구역지교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귀한 직분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리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사사로운 내 개인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직분에 대한 소극중함을 올바르게 알고 직분에 걸맞는 또 사역을 감당하며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지역장 사역자 조장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해 받은 응답들 또 우리의 올한해 사역들을 잘 점검해서 올해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또한 2020년도 새롭게 주어지는 직분들 속에 우리 구역지회가 확산되어져서 전 말씀운동의 확산의 주역으로 설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깨어 있는 나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구역이 살고 우리 교구가 살고 나의 지역과 가문과 가정과 후대와 생업이 살아나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했던 모든 손길들을 위로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한 알배 영광의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충성된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